그러면 사회 잘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회 잘못으로 사회가 할 일을 도와줘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전부 다 맡아서 하는 거야. 근데 멘토가 뭐라냐면 30대, 40대는 내 공부에서 성장하는 거지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고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아프게 된 것도 내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왜? 난 아직까지 50대 70명이 안 됐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성장 발전하는 중인데 성장 발전하는 중인 사람이 내가 좋은 일을 하고 효도를 하고 남을 위해 살고 그런 법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계속 내를 공부해서 내 갖추고 성장해야 되니까. 3, 40대들은요. 우리 부모님이 잘못되든 우리 가정이 잘못되든 우리 사회가 잘못되든 내 책임이 없어요. 이건 누구 책임이냐면 사회 책임이라. 그래서 멘토가 왜 사회기관에 도움을 청하냐면 우리 부모님이 힘들고 우리 가정이 힘들고 내가 힘들어진 것도 이 사회가 나한테 할게 분명히 있는데 내를 바르게 이끌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책임으로 돌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남탓하는 게 아니거든. 정확히 자연의 법칙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사회기관에 맡겨놓고 나는 뭐 하냐면 사회에서 책임을 다할 때까지 나는 내가 성장 발전하는 거죠. 그게 30대, 40대예요. 이렇게 내가 30대, 40대, 20년 동안 바르게 성장이 맞다면 50대, 70명이 되면요. 이제 내가 좋은 일을 할수 있는 힘을 갖췄어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갖췄어요. 이때는 내가 바르게 할수 있는 힘이 되죠. 왜? 내가 50대, 70명이 사회 어른이 된 거거든요. 더 이상 내 공부에서 성장하는 단계가 아니라, 왜? 다 성장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좋은 일도 할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 힘도 갖춰진 거예요. 이때 내가 사회를 방치했을 때내 책임도 나한테 돌아오는 거지. 아직까지 50대, 70명이 어른이 안 되는데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고 이 사회를 책임지고 누가 누군가를 책임진다? 그런 법은 절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젊은 사람들도 30대, 40대들이 아주 착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이 아프고 가정이 힘들고 우리 형제 누가 힘들면요. 내가 뼈가 녹더라도 열심히 밖에서 벌어가지고 전부 다 가족을 다 부양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에는 이게 법칙으로 봤을 때 잘하는 거냐? 잘못하는 거예요. 왜이 환경이 만들 때는 사회 책임으로 돌려야 되는데 너 책임이 없다, 야야. 너 책임이 없는데 사회 책임으로 돌아가다 돌려야 되는데 자꾸 내가 책임을 다 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국가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할 일을 갖다 내가 뺏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30대, 40대 나뭐 하면 돼요? 모든 것을 전부 다이 사회에 맡겨놓고 아니면 자연에 맡겨놓고 나는 내가 공부해서 성장해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내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이 또 성장 발전해야 되니까 내가 함부로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동생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자연에 또그 책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이 제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 다 이끌어 줘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아버지 어제 식장에 가서 아니면 가게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공부해서 성장만 하면 되는 거지 누구를 책임질 단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누군가를 책임을 지고 있어. 효도라는 이름으로 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가족을 위해서 전부 다 희생을 한다는데 그거는 바른 희생이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다 성장했을 때이 사회에 나와서 50대 70명이 됐을 때 그때 사회에 도움된 일을 하면 되는데 이제 성장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근데 나는 내 가정을 위하고 내 형제들을 위하고 내가 누구를 위한다고 하고 있으면요 내가 듀엣으로 같이 놀게끔 되는 거라 그럼 내 성장이 멈춰버려요 내 성장 발전이 멈춰버리면요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된다도 내가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못해 왜 힘이 없거든 힘이 없어요 근데 요때까지 요걸 갖다가 몇천 년 동안 가져온 거예요 왜? 국제사회에서 5천년 동안 가져온 요걸 갖다가 그대로 대한민국의 지식과 문화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답이 맞냐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뭐 성장해가지고 우리 그렇게 배워왔어. 요게 착한 거고, 요게 사회를 위한 거고, 이게 남을 위하는 거고, 이게 부모를 위하는 효도고, 내 형제들을 전부 다 챙긴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챙기는 게 아니고 같이 듀엣으로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힘들어지고 우리 가족도 같이 힘들어져. 왜? 서로 힘을 안 갖췄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서로 부둥켜안고 울어야 돼요. 그런 일이 쫙까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 어떤 환경이 어려운 게 있으면 이걸 사회로 맡기고 자연에 맡겨놓고 나는 뭐 하면 돼요? 30대, 40대 열심히 내 가출은 공부를 하면 돼.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네가 갖출 수 있도록 모든 걸다 만들어줘. 내가 지금 가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으면요. 네가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줘. 이제 40대 초반 아니에요. 10년 동안 성장할 수록 도와준다니까. 그 10년 동안 내가 바르게 내가 접근했을 때 자연이 얼마나 힘을 줄까요? 엄청난 힘을 주는 거죠. 멘토는 이 원리를 알고 내가 이 명분을 가지고 가게를 하고
우리 가족들을 대하고 이해하신 말이 서로 도움되고 우리 진짜 가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서로 도움이 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그냥 서로 그냥 안 됐다 서로 챙기고 이렇게 한다 해서 서로 가족이 되느냐?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 두 분은 지금 30대, 아니 40대는 아니다. 너무 어려 보이니까. 40대예요. 이제 40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원리를 알고 뇌만 성장하면 돼. 그죠? 뇌만 성장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버지한테 맡기면 돼. 아버지 내가 못다한 공부가 있으니까 내 공부하고 내 열심히 내가 가줄 테니까 우리 가정도 좀 살펴주시고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맡겨놓고 나는 내가 공부해서 성장하는데 내가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거야. 내가 과거에 못했던 공부가 있으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는 마음을 딱 돌았으면요, 우리 가게 손님 많이 와. 그리고 이 앞에 손님이 왔을 때이 사람이 힘들어진 모습 봤잖아. 그죠? 그럼 원리는 간단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아,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나사주고 아프게 만든 건 하나님의 역할인데 왜 지금 나한테 보내놨을까? 그냥 이 자식이 맞다 그러면 그냥 뚝딱 나사주면 되는데, 나사주는 거 쉬워요. 그냥 나사주면 되는데 왜이 사람을 갖다가 나한테 단골 만들 티켓 끊어가지고 자꾸 나한테 사람을 이렇게 계속 보여줄까? 연구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한 사람을 내가 바르게 연구해서 내가 바르게 공부한 게 맞다면 다음 사람이 올 때는 신랑 좋은 사람이 또 정확히 연결돼요. 그러면 내가 연구할 수 있는 경비도 많이 들어오고 내 공부의 실력은 좋아지고 계속해서 내다 시간 지나다 보면 내 가게가 전부 다 확장이 되죠. 그럼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아, 니는 연구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있으니까 실력이 금방 좋아졌으니까 더 좋은 환경, 아주 좋은 데로 환경을 이동시켜가지고 거기서 더큰 실력의 사람을 만나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또 이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족을 설명했고 부모, 자식의 형제를 설명했어요. 뭐가 서로 도와주고 가는지, 어떻게 하면 가족이 만들어지는지, 가족은 만들어가는 거지, 혈육으로, 아니면 결혼에 대해서, 부부가 돼서 가족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자식을 직접 낳았다 해서 저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혈육이라서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혈육의 인연을 만났고, 부부의 인연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가족이 되려면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그럼 몇 서로 위해서 뭐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외로워서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 하실 말씀을 내가 잘 들어주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내가 사회 활동할 때 깝깝하고 힘든 게 있으면 뭐다 그렇지 뭐 직장생활 다 그렇지 이렇게 통치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이 어려움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그 자식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잘 들어주는 게이 자식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을 갖다 물질적으로 도와준 데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임시방편으로 내를 좋아하게끔 만들고 내를 따르게 만들 수는 있는데 이 동생이 힘들어가지고 나한테 다가왔을 때이 동생이 하는 말을 내가 잘 들어주는 게이 동생을 갖다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게 쌓이다 보면 그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내 동생이 힘든 게 다시 살아나요. 근데 동생이 하고 싶은 말 있는데 그걸 갖다 됐어 막딱 이렇게 해버리면 동생이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그 기가 죽어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내 동생을 위해서 사는 걸까? 내 동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아니면 내 앞에 친구 간에, 부부 간에 전부 다 위해서 살아니까 뭐 대단하게 뭐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뭐 음식을 잘하고 뭔가 물질적으로 갖다 주면 서로 위해서 산다는데 물질을 갖다 주는 것은 저 사람이 내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방편밖에 안 되는 거지. 그 영적 의미도 상대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그 도와주는 게 뭐예요? 남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을 네가 잘 들어주는 게 노력을 하는 것이 저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 부인이 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힘든 게 너무 많아, 외로워서. 그러면 부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그 말을 내가 잘 들어주는 것이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라. 이거 안 하고 가족 된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천 없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한 달에 월급이 뭐 3천만 원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갖다 줘도요.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안 들어주면요, 이 사람은 우울증 걸려요. 3천만 원 갖다 줬다가 돈을 적게 갖다 줘서 내가 좀더 많이 갖다 줄까? 3억을 갖다, 30억을 갖다 줘도요,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었고, 나하고 소통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혼이 말라 들어가요. 시들시들해지고, 나중에는 힘을 못 써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나중에 돈이 아무리 많아, 통장에 좀 몇십억, 몇천억 있는데도, 저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꺼내가지고 백화점 쇼핑만 잠시 하고 올 뿐밖에 안 되는 거죠. 물질로 상대를 도와주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서로 가까워진다. 가까워졌을 때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그 사람 에너지를 갖다 길을 꺾어버리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우면 저럴까?
저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 말을 내가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가족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에요.